대한민국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약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경기도 이천인데요. 이천에서 이 약초 농사를 엄청 많이 짓는다고 해서 제가 연락받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약초를 지금 겨울이니까 뿌리거든요. 겨울이니까 한번 캐봐야 되겠잖아요. 땅이 안 얼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 캐보고 그 약초를 어떻게 가공하는가, 또 어떻게 또 만드는가,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천까지 내려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따라오세요. 한 달만 있으면 예. 이제 6년근이 되는 거고요. 아, 6년 그래서 쯤이나. 6년, 이제 요번 겨울을 잘 지내야 이제 내년 봄에 이제 잘 나오게 되는데, 지금 겨울잠 자는 녀석을 제가 또 그렇게 깨우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오, 아이고. 와, 엄청 크네요. 자, 이게 지금은 현재 5년근이지만 이제 불과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제 6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하네요.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아마 저와 함께 농가를 다녀온 느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부는 제가 가공하는 것도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인삼을, 홍삼을 만드는 그런 과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대략 한 10분 정도 길이의 영상이기 때문에 10분만 투자하시면 인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삼의 효능은 일단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 효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질병을 얻으면 특히 더 떨어지겠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삼은 굉장히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약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또 하나 인삼의 효능 중에 하나는 항암 효과입니다. 암에 걸리신 분들이 뭐 어떤 걸 먹어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항암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인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병원 의사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의사의 입장에서는 뭘 먹는지, 이게 환자가 뭘 먹는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냥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인삼은 드셔도 됩니다. 암을 또 예방하는 효과 또는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인삼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당을 낮춘다, 이런 효능들이 많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도 인삼을 드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인삼은 기억력을 좀 끌어올리는 효능이 있습니다. 옛날 의서에 보면 인삼을 100일 정도 먹으면 하루에 1000마디를 외울 수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삼은 나이 든 사람들한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배자의 입장도 좀 제가 영상에 담았고, 또 가공하는 사람들 입장도 좀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에게 뭐 피와 살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 계속 이어서 보실까요? 1통, 2통, 이렇게 3통으로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끊어놨냐 하면은, 인삼밭이 이렇게 길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배수 문제라든지, 그다음 작업 환경에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 15m에서 20m 안쪽으로 이렇게 통을 잘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밭이 보면은 지금, 이 앞쪽으로, 여기는 길고, 여기는 짧고, 이게 뭐냐면, 그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그 인삼은 반음지성 식물이지만은 어느 정도 햇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오전부터 내리는 햇빛은 그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이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요. 오후 12시부터 그 저녁까지는 햇빛을 안 보게 돼 있습니다. 겨울에도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겨울에 추워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하거나 이러면은 이 인삼 자체에서도 자연적으로 겨울에도 병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이 겨울에도 썩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이제 기후변화에 의해서 요즘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인삼 농사는 보통 그 일반인들이 기농을 해서 그 농사를 짓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일단 경험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삼 농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버님 때에서 후계 구도로 이렇게 연결이 된 부분이 많고요. 저 또한 할아버지, 그리고 또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인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소득은 뭐
저희 부모님께서 뭐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셨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인삼 소득이 좀 괜찮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인삼 농사를 지으면 뭐 고소득 농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비슷한 경우긴 하지만 지금은 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의해서 조금 소득이 좀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또 뭐 먹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비가 조금 덜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인삼은 어쨌든 대한민국 고려 인삼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인삼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뭐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금산하고 틀리게 식재삼이라고 해서요. 1년을 키워서 다른 밭에 이제 원래 정식 삼 심는 밭에 또 심어요. 그래서 다리를, 그 이유는 다리를 이렇게 두 개 만들기 위해서, 홍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삼이거든요. 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씨삼이라고 해서 씨를 그대로 심으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이렇게 당근처럼 이렇게 무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뿌리가 하나가 나요. 길쭉하게 이렇게 다리가 생기지 않고 많이.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이천 지역은 홍삼포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부러 다리를 두 개 만드는 이식삼을 재배하고요. 금산 같은 경우에는 직파 재배라고 해서 이제 약간 무나 당근처럼 뿌리가 이제 한 개 정도 나오는, 그리고 잔뿌리는 옆에 나오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재배를 해요. 재배 방식이 틀리고. 인삼을 세척하는 장면인데요. 인삼 딱 이렇게만 보기만 해도 지금 굉장히 굵죠? 육년근입니다. 육년근을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척을 하죠. 우리가 이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약으로 사용하는 인삼은 말려서 유통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예, 지금 밖에 뭐 사이렌이 울리는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척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절단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절단과 건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약으로 사용됩니다. 세척한 인삼을 요즘은 이렇게 기계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편리해졌어요. 이렇게 넣기만 하면 다 이렇게 잘려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깍두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인삼은 안 보셨죠? 못 보셨을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유통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깍두기처럼 이렇게 썰기해서 건조한 다음에 공급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건조가 잘 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약도 잘 우러나오고요. 자, 이제 홍삼을 만드는 건데, 홍삼을 일단은 이제 인삼 아까 보셨잖아요. 그 수삼을 찝니다. 찐 다음에 이렇게 건조기에 넣고 1차 건조를 시키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모양이 별로 없지만 1차 건조가 끝난 홍삼을 이쪽 일건장으로 이동시켜서 한 3주 정도 그 자연 상태의 건조 온도로 말리게 되면 이제 완벽한 홍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과정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른 거는 이제 그 저희 규격된 박스에 예. 그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가 아니고 뭐 잘라낸다고 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 포장을 해놨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몸통이 전체로 팔려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 미하고 몸통을 따로 분리해서 달라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제가 필요하면 침미 작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홍삼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홍삼이 지금 예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뇌두도 붙어 있고 지금 잔뿌리, 그러니까 그 미삼이라고 하는 부위도 붙어 있는데 가공을 할 때는, 그러니까 상품화 시킬 때는 뇌두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 미삼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통 부위만 유통을 시키게 되는데 사실 뇌두 제거하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뇌두 제거해 놓은 상태잖아요. 이거는 약으로 쓰진 않거든요. 하지만 약효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또 약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미삼인데요. 미삼도 함께 사용하는 게 좋죠. 사포닌 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천 지역의 조합원들이 계약 재배를 통해서 이렇게 심고 재배한 인삼을 GAP 인증을 받아서 잔류 농약과 거의 중국 소공사까지 마치고 생산 이력이 완벽한 인삼을 품질 좋게 선별하고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센터인데요. 저희가 유통이력제나 생산이력제를 좀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마트 같은 데 보시면은 다른 작물은 다 생산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인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 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생산자가 누구인지를 QR코드를 통해서 다 알 수 있고요.
그러한 수삼을 직접 생산자로부터 직접 수매를 해서 직접 팔고 있기 때문에 유통 이력까지 확실한 곳이라고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산 농가를 다녀왔고요. 또 이거를 가공하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인삼은 수삼, 그러니까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리고 건삼, 우리가 말린 상태에서도 대체로 전문가들은 말린 상태의 건삼을 사용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홍삼을 또 사용할 수가 있는데 홍삼은 쪄가지고 말려서 그걸 건조시킨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방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았던 게 뭐냐면 이 그 잔뿌리, 그러니까 미삼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약효가 있거든요. 특히 사포닌은 미삼에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몸통만 그 사용하는 것보다 잔뿌리, 그러니까 미삼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건삼을, 그러니까 인삼을 사용하든지 홍삼을 사용하든지 미삼을 함께 사용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약초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좀 헐레벌떡 지금 영상을 찍느라고 자세한 설명을 못했는데 제가 인삼에 대해서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인삼하고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아주 좋은 약초들을 소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누르고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방송이 많이 노출이 되니까요. 자,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